이미지라서 그런지 바로 오네요. 어우, 바로 와. 분위기가 좀 그때랑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맑아. 굉장히 맑고. 그리고 사실 제가 어저께 먹은 게 체해가지고 사실 밤에 잠을 별로 못 잤어요. 컨디션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좀 들어왔더니 지치고 그랬는데 또 도착하니까 또 너무 좋네요. 아, 저희는 오늘 바로 저 저동항으로 가가지고 독도로 다 바로 들어갈 겁니다. 울릉도에 온 목표가 이제 독도 들어가는 거였기 때문에 태극기 먼저 흔들고 그러고 일정을 시작하는 게 저희가 이제 마음에 짐에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스케줄 먼저 해결하고 그러고 계속 울 것만 같네. 아, 이게 여러분, 이게 초극 F의 대문자 F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야, 여러분, 저기가 저렇게 지금 공항 때문에 지금 다 까고 있습니다. 여기 활주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를 메울 흙이 없잖아요. 그래서 봉우리를 하나 깎아가지고 한다는 얘기만 들었거든요. 여기가 원래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산을 깎아가지고 지금 여기 바닷물을 메우고 있다고 해요. 야, 뭔가 좀 그런데 또 아이고 울릉도가 변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오랜만에 사동항. 와. 야, 여러분, 이 보도블록이 없었고 이 길 그냥 요 아스팔트 길로 지하 딱 있었는데 이런 것도 없고 싹 정비를 했네요. 아, 좋네. 저희가 독도 들어갈 선라이즈호입니다. 여기는 저동항이고요. 와, 저동항 오랜만입니다. 이 태풍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뭐 올 때 왔었는데. 야, 뭐 이렇게 맑은 날에 저동항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육지로 나갈 때 그때 이렇게 맑았던 것 같아. 제가 울릉도 그때 왔을 때 이렇게 맑은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와, 굉장히 또 색다른 맛이 또 있습니다. 좋아라 저. 와, 윤슬 봐요. 지금 미쳤습니다. 와. 여러분, 선라이즈 독도 출발합니다. Let's go. 독도에 도착했습니다. 와, 2년 만에 왔네요. 오, 와, 날씨가 너무 맑고요. 이게 사실 3대가 덕을 쌓아야 올 수 있다라는 독도인데 두 번에 성공해서 저는 6대가 덕을 쌓은 것 같습니다. 벌써. 아, 덕을 쌓아야 오는 건가 앞으로? 이야, 대박입니다. 2년 만인데 독도는 여전히 우리 옆에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독도가 지금 여러 이슈가 많잖아요. 우리 땅인 이 독도를 자꾸 우리 땅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막 이렇게 우기고 있는데 독도는 여러분 우리 땅입니다. 독도는 한국 땅이에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영향력이라도 조금 미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왔고 사실 울릉도를 도착을 했을 때에도 여러 상황이 변하고 지금 제 상황도 여러 상황이 변하고 있지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거 그런 거 하나만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고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가정환경과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진짜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이다, 이런 것들 절대 불변해야 되는 그런 몇 가지 진리들이 있잖아요. 저도 지금 제 삶에서 약간 힘든 그런 상황에 좀 있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 다 인지를 하고 옛말에 지금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자식이기는 부모 하나도 없다고 우리 아이들한테 잘 저가면서 바른 길로 잘 인도하는 그런 삶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동해바다를 지켜준 이 강직한 그런 모습이 좀 떠오릅니다. 우리 가족도 잘 지키고 우리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가정 잘 지키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강하게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현충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지키면서 돌아가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힘을 보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독도는 저희 그리고 우리 후손이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못 지키면 우리 아들이 독도에 올 수가 없어요.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태극기가 이 독도에서 펄럭일 수가 없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그 진리를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독도, 이 아름다운 이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건 변함없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잘 하고 계시고 여러분 가정을 잘 지키고 계신다는 것도 변함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엄마 아빠들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정말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서 우리 독도도 잘 지켜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잘 넘겨줍시다. 독도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 렛츠고! 그때도 딱 이런 상황이었는데, 야, 이제 울컥, 계속 울컥해요. 아, 미칠 것 같아. 아유, 어우, 막, 너무, 어우, 너무 막, 예, 그래서, 아무튼, 어우. 야, 뭐, 울는 것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독도뿐만 아니라 계속 그런, 옛날 생각이 좀 나네. 2년 전 제일 힘들었던 그 생각이 좀 나가지고. 아,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배에 독도 들어가는, 자, 다시 울릉도로 돌아가는 배를 타고요. 자, 독도야 잘 있거라. 독도 안녕. 요 집이 이제 제가 태풍이 오면서 머물렀던 그 집입니다. 야, 이거 참 옛날 생각이 나네요. 또 보내드렸습니다. 네. 또 우리 완수 형이 또 독도 새우를 사주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독도 새우 구워봐야지. 입은 무겁게 지갑은 가볍게. 아까 굉장히 가볍던데? 내가 사줬다잉. 내가 사줬다잉. 그러면서 나한테 잘하면 이틀 뒤에 다시 할 수 있어. 이틀 뒤에? 잘하면 되는데. 잘하면 이틀 뒤에 사준대요. 근데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일단 그때까지 잘하자. 여기가 이제 천금 해수산이라 그래가지고 이 독도 새우 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바깥에 보면서 식사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네. 네. 이거 손으로 까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오우야. 오우야. 얘가 꽃새우, 얘가 닭새우. 아, 꽃새우와 닭새우. 네, 근데 도안은 아예 안 나. 아, 도 안 나요? 네, 도 안 올라. 호랑 하나 할게요. 지금 시즌이 그런 거예요, 아니면? 꽃새우. 아니, 몇년 전부터 도화가 거의 보이질 않아요. 얘는 왜 이렇게 꼿꼿해? 닭새우. 이제 드디어. 오늘 캠핑하러 국민영화 캠핑이다. 네, 가려고 합니다.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캠핑 렛츠고. 브라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지금껏 살아온 너의 용기를 위해. 브라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민여가 캠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제가 묵었던 곳,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보다 7, 8, 90, 이 뒷열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요 1열만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공간을 좀 활용하면서 데크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저희가 잡았고, 제가 옛날에 묵었던 곳 요쪽에 이렇게 또 있네요. 아, 5번, 6번. 저희가 좀 전에도 학포 갔다 왔는데 학포보다는 사실 뷰는 더 좋아요. 근데 앞에 이런 차들이 좀 지나다니긴 합니다. 근데 뷰는 확실히 여기가 좋다라고 네 명이 다 말씀하시네요. 네. 되게 좋다. 학포보다 훨씬 낫다 이거. 네, 학포보다 낫죠. 학포보다 훨씬 낫다. 여기가 뻥 뚫려가지고 뷰가 훨씬 좋아요. 비를 예약했어요. 1번. 데크 모양은 학포가 예쁜데 맞아. 전반적으로는 여기 국민영화가 훨씬 더 낫다. 데크 모양도 사실 이 사각형이 훨씬 낫지. 진짜 편해. 이용하기 편해. 그거는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활용도가 높지도 않고. 저희가 데크를 두 개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데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한 명은 바닥에서 자는 거를 했는데 저희 가발보를 해가지고 우리 장투님은 바닥에서 하고 저는 폴러라서 조금 데크 좀 큰 거라서 데크 혼자 저 혼자 쓰고 수캠님이랑 완스캠핑님은 또 옆에다가 데크에다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폴러 새로운 텐트 오늘 가져왔습니다. 오늘 바다에 딱 맞는 아주 예쁜 색상 가져왔습니다. 이 모자는 제가 홈캠프 단체 캠핑이죠. 홈캠프렌즈 가가지고 방문을 드렸는데 우리 홈캠프님이 만들어주신 모자입니다. 잘 택했습니다. 와, 바람이 너무 많이 붙는데. 세팅 다 완료했습니다. 저는 오늘 폴러 쳤고요. 그리고 비스메시프 파이티 시그니처 하나 쳤고요. 스노우라인 3계절 침낭입니다. 이렇게 자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텐트들이 다 좋아요. 우리 완스캠핑님은 힐레베르고 알락. 이게 거의 막 2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거의 되는 거고요. 제로그램 엘찬텐. 얘가 각이 있었어. 이거 밑에다 봐야겠네. 이쪽. 그러네. 이야, 이게 메쉬가 아니구나. 비치는데 메쉬가 아니네. 면이네. 와. 괜찮다. 완전 솔리드는 아닌데 그냥 반반 하이브리드 약간. 오, 제로그램 엘찬텐 1.5P. 장투님 텐트는 칼스포츠의 라인스피엘 슈퍼라이트 2래요. 네, 가발보 져가지고 여기다 했는데 잔디밭에 어울리네 얘는. 이 텐트는 잔디밭에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가발보 잘했네. 슈퍼라이트 2 뭔지 모르겠지만 좋아 보여요 일단. 네. 비싸겠지? 얼마야 이거는? 어이, 되게 무섭다. 이건 지금 40% 세일해가지고. 몰라, 금액. 알아서 찾아보세요. 40% 세일 하기 전에 금액이 얼마인가요? 110만원. 110만원 텐트래요. 그래도 완세 형님 저 200만원짜리고, 110만원짜리고, 뭐. 엘차 텐트 원래 얼마예요, 저거? 일단 이런 몰골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Let's go! invested and checked in.
싸게 패. 스노클링 장비를 오늘 처음 쓰는 거라 가지고 물이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아, 이제 저희는 아까 샀던 독도새우 먹고요. 저녁도 이제 고기랑 사온 거랑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오늘 저녁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막 울놀이 했더니 배가 고프네요. 그리고 좀 대박인 게 뭐냐면 제가 여기다 블루에티 파워뱅크 이 태양광 패널을 여기다 해놨거든요. 아, 근데 여기 보이세요? 지금 내가 냉장고를 하나 돌리고 있고요. 충전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것도 충전하고 있고요. 충전이 그러니까 하나 220V 하나 돌리고 있고 냉장고 220V 하나 돌리고 있고 그리고 태양광 패널 충전하는 거 태양광 패널로 이렇게 인풋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C타입으로 USB로 하나 이렇게 돌리고 있거든요, 충전기를. 자, 그런데 자 지금 인풋이 119가 나오고요, 아웃풋이 92가 나옵니다. 사용량보다 이 안으로 들어가는 그 충전 속도가 더 세가지고 이거 계속 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양이 되고 있습니다. 야, 이거 태양광 패널 있으면은 야외나 노지에서도 정말 사용 충분히 그냥 전기 펑펑 쓰면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우리 전수님이 네, 또 잘못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금 옮겨야 돼요. 네. 아니, 이거 다 빼고 들면 돼. 괜찮네. 이거 여기를 만들었어. 이거 만들었어. 아니고 우리 의정님이 와 동생을 한 친구들한테 뭔가요 이거는 뭐야? 오 이러면 큰일 나지. 우리 짬민이 예 제일 큰 거 우리 판매가 14만 9천 원 의정님 감사합니다. 아 참 잘 입을게. 제가 옷이 없는 걸 또 어떻게 알고 또 이렇게 제로그램. 아 제로그램 옷 처음 입어봐요 저는. 완전 딱 그냥 딱 좋아. 나한테 딱이네. 아, 딱 좋네. 딱 좋네. 이게 좀 약간 박시하게 입어줘야 돼. 오케이, 렛츠고. 기분 좋아졌어. 자, 여기다가 다시 태양광 패널을 그냥 의자 위에다 이렇게 올려버렸어요. 와, 그랬는데 지금 해질녘이라서 굉장히 조금 햇빛이 그렇게 세지도 않은데도 와, 굉장히 좀 전기를 1대1로 거의 쓸 수 있게 100%로 계속 차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가운데에다가 테이블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렇게 옮겼습니다. 네, 가운데에서 테이블 이렇게 먹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제 저녁을 한번 먹어볼게요. 자, 자, 짱게! 아, 카스! 독도새우! 대가리 튀김! 예.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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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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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아우 예 괜찮은 것 같아 그거. 새우 대가리 렛츠고. 몰라? 야, 알지? 야, 이 형님 때문에 몰라? 야, 알지? 야, 알지? 형님, 야, 모르나? 아, 안다, 저 안다, 저 안다. 우와. 이야. 이야, 색깔이. 와. 우리가 보던 그 새우 색깔이 아니야? 싸납게 생겼다, 싸납게 생겼어. 이야. 아까 얘기해줬죠? 이게 뭐라고? 도화새우. 아, 도화새우 없다 그랬잖아. 꽃새우. 에이, 새우깡새우. 아니야. 아, 이게 닭새우. 아, 닭새우 그래. 닭새우. 아, 이게 꽃새우. 이게 꽃새우. 닭새우. 도화새우는 없답니다. 안 내면 주는 거 가위바위보. 예.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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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릴 있어. 스릴 있어. 뭐야 이게? 짰어? 짰지. 안 짰어. 내가 카메라 세팅할 때 짰지. 안 짰다. 안 짰다. 네. 아. 자, 우리 셋이. 야, 안 내면 주는 거 가위바위보. 노우. 바이바이보. 아, 이 놓친네 또 그냥 또 자기가 사놓고 또 자기가 다 먹으려고 그런다 저것도. 아, 진짜 그림 안 나온다. 야, 여기 질렀다. 여기 질렀다. 그지? 어떻게 먹는데? 이거 어떻게 먹는 거라 했더라? 내가 까줄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손도 대지 마. 얄배기, 얄배기. 오. 에이, 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요거라도. 굉장히 꼭꼭 해가지고 독도새우 먹어보겠습니다. 안 달아, 안 달아. 비려, 비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냥 방송인 다 됐어. 그러니까 거짓말을 그냥 자동으로 나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안 내면 좀 나가. 가위바위보. 오. 안 내면 나가. 가위바위보. 안 내면 나가. 안 찍어 먹어도 돼. 안 찍어 먹어도 돼. 어, 다 나가. 입 천장 다 나간다 너 이제. 계속 씹어봐. 오 야만인. 계속 씹어봐. 형님 다 티토산. 토끼단? 맞다. 달지? 달지? 토끼단? 토끼단? 키토산. 아,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노우.
제로. 네, 주나 먹읍시다 우리. 짠, 짠, 짠. 아, 야, 세 분 다 한 거 아니야? 독도 세요. 세 분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다. 왜 이렇게 못해? 제가 하라고 순서를 정하라고. 1등. 그러니까 2등. 나 2등, 4등. 이거, 이거대로 어, 형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그럼. 나 형한테 잘 보려 그랬지. 야 빨리 먹어. 아 들어가 씨. 나 이 껍질째로. 아 빨리 먹어. 야, 이거 조그만 건 껍질째로 먹어. 네. 저는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어? Let's go. 아 이거 또 이거 알 먹기가 힘든데. 안 먹겠어요. 야 이게 사실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요렇게 사진을 찍었거든요. 여러분 이 울릉도 앞바다에서 독도 새우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기가 막히다. 야 사진 한번 찍고 가야 돼. 언제 먹을지 모르니까. 자 여러분 요거야 요거 요거 어 요거 뭔 요거. 말인지 알겠네. 약간 끝에 단맛이 있네. 약간 그 설탕 단맛이 아니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게 거의 한 마리 다 10,000원이에요. 와 진짜 비싸긴 비싸. 근데 맛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먹어볼만 합니다. 울릉도여서 한 번은 꼭 드셔보세요. 살짝 그 꽃새우보다 닭새우가 좀 단단해요. 그래서 껍질 꼭 깎으셔야 돼요. 독도에 다시 와 있는 기분이야. 아, 다시 국뽕이 차오른다. 우와! 대한민국! 빨리! 오우, 야. 됐다, 됐어. 개새탕이라고? 이 대게 다리랑 해가지고 국물이 냄새 좋다. 어, 야 제대로다. 손이 가요 손이가. 자꾸 손이가. 와 시원하다. 시원해요? 어 시원하다. 진짜 시원해. 안 뜨겁고. 아 뜨거 뜨거 뜨거. 아 뜨거. 걔한테 입만 벌리면. 아 뜨거. 아 뜨거 시원해. 지금 날씨가 쌀쌀한데. 아, 독도 막걸리를 좀 먹으려고 했는데 독도 막걸리 맛있거든요. 근데 와. 울릉도 생막걸리로 우리 장수님이 사오셨네요. 아 근데 이거 이거 프리미엄이에요. 만 원이 넘어. 퍼드릴까? 와 이거 탄산 장난 아니겠는데. 장난 아니네. 울릉도 거 중에 제일 맛있네. 지금 이렇게 안주가 좋은데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지 먹어야지 한 잔 먹어야지. 자자 짱캠 짱캠. 아 진상이야 진상. 독도 소주 아, 있구나. 달다. 독도 새우처럼 다네. 아 이거 비싼 술이다. 이걸 주게? 걸쭉하지 않은데 비싼 술이라는 게 느껴져요. 아 궁금하다. 비싼 술 한번 먹어보자. 갈매기가 여기 저기네. 아 국물 너무 좋은데 진짜. 차돌고요. 아 너무 좋은데. 자 너무 좋다 진짜. 아 해주. 짠짠 땡비. 아, 가스. 2년 전에 왔을 때는 혼자여가지고 좀 조용할 수밖에 없죠. 뭐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또 함께 하니까 또 이런 좀 약간 든든하기도 하고 걱정이 1도 안 되는 네, 그런 상황. 매 상황이 약간 장수님이랑 같이 왔기 때문에 위기가 오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그 남자 슈퍼맨하고 클라크가 있잖아. 아 그렇지. 현재는 항상 클라크야. 그냥 항상 클라크야. 항상 클라크. 슈퍼맨이 나오질 않아. 슈퍼맨 어? 독도는 어느 나라일까? 우리나라 우리 땅. 독도 레츠고. 오! 상위천인데 이거. 야 미치겠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야 이 뷰에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이거 뭐야? 칼집이다. 오! 야 아이고 야, 뭐야? 야, 왜 온 거야? 왜 온 거야? 너 사진 찍다가 온 거지? 어, 뭐야, 어, 뭐야? 야, 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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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놀래. 어 놀래. 와 너무 놀랬다. 너무 놀랬어. 와. 냄새가 고나 보다. 아 주는 줄 알고 왔나 봐. 주는 줄 알고. 어 이거 들고 사진 찍으려고 했더니. 아.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사인 아니야. 그 사인 아니야. 사인 찍자. 아. 어 놀래라. 아, 씨. 먹어야지 먹어야지. 빨리 먹어야지. 안 줘 안 줘. 아 타프 타프를 쳤었어야 되네. 거기에 막
우와! 깜짝아. 자, 울릉도 국민영어 오시면 타프를 꼭 치세요. 예. 네. 우리 갈매기들의 공격이 심합니다. 그냥 먹을게요, 그냥. 뭐 없어, 없어. 생이야, 차도 생이야. 냉동한 게 아니야.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와. 짠, 짠. 근데 그게 아니야. 짠. 바로 한 거야. 바로 잡아가지고. 감성을 한번 더해 볼까? 안 되네, 이거 아니네. 이거 왜 그래? 괜찮지, 이거? 아니, 웨이터! 그 감성은 안 돼. 아, 그 안 돼? 그 감성은 안 돼. 야, 어둡긴 한데 여기가 어디냐면 제가 2년 전에 여기 와서 처음 울릉도에서 라방을 했던 방파제예요. 저쪽이 이제 길이 이렇게 있고 쪽에서 라방을 하고 저쪽에 이제 캠핑장이 있고 네. 그래서 이쪽에서 그 매너타임이 이제 좀 시작을 돼서 이쪽으로 와서 라방을 했던 곳인데 야 이게 여기 오니까 또 약간 옛날 느낌 나면서 좀 약간 좀 울컥하네 또. 야, 왜 이렇게 울컥하지? 참. 이게 이 새끼들이 여기다가 똥을 엄청 따놨어요. 새똥을. 아씨 신고식 제대로 안 해 있는 새끼들. 아 진상들. 갈매기가 좀 진상해. 그리고 비싼 텐트에는 이렇게 안 해놨어요. 아 조금 싸놨다 조금. 예. 근데 여기는 뭐 진짜 폭탄을 쌓았네 폭탄을. 와 씨. 역시 이래서 비싼 텐트를 써야 되는구만. 개인적으로 칼국수도 맛있지만 국밥 한번 드셔보세요. 네, 약초 냄새가 확 나면서 진짜 맛있습니다. 약초 엉겅퀴 소고기국이래요. 네, 진짜 맛있어. 이거 추천합니다. 아침 식사로. 네, 해장하기 딱 좋아요.